2호석의 주력 종목인데요.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2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장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번 주 주력 종목은 대한항공, 인터파크,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입니다. 예, 이 네 가지 종목 아마 다음 주까지 또 관심 있게 이호석 연구원께서 지켜보실 텐데요. 항공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또 플랫폼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 보러 이제 좀 많이들 가실까요? 여행 많이 가실까요? 인터파크 들어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특히 더 주력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률 높아지면서 컨택트 관련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택트 관련주 두 주,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컨택트가 주목받지만 앞으로 더 주목받을 언택트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한항공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높아지면서 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은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이제 항공이나 여행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국내 증시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국내 여객 수요가 국제선 유객 수요 같은 경우에 회복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들 것으로 보이고요. 올 4분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 부분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실적에 있어서는 이제 항공 화물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컨테이너 해운하고 마찬가지로 항공 화물 해운 운임 또한 이제 2분기에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해운 운임 상승과 이제 수송 차질로 인해서 해상 운송 수요에 대한 일부분이 이제 화물 항공 수요로 전이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항공 화물 운임의 이제 고공행진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제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객 수요 정상화가 되려면은 4분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지만은 항공 화물 운임 호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객 운항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가 더 이상 이제 우려가 아닌 기대감에 가득 찰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제 MZ세대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 뭐 X세대, 뭐 오렌지족과 같은 비슷한 계열의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 문화를 향유하는 이제 세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MZ세대의 그 문화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패널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의아해 하실 수는 있는데,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접속을 하려면 그에 맞는 이제 장비 구매가 필수고요. 이제 그 장비가 VR이나 AR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될 텐데요. 이에 따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메타버스에 필요한 AR이나 VR 기기를 이제 그 기기에 탑재되는 OLED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메타버스 TF를 만든다든지 그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 통신 3사, 현대차까지 모아서 민간과 정부 주도의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든지 그 정부나 이제 민간 차원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이는 등 이제 메타버스에 관한 이제 전 세계적인 끊임없는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도 끊임없이 이 모멘텀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